다음은 트리플 J 익스트림 태권도 같은 도장의 차건영 선수입니다. 제1회 온라인 비각 태권도 대회 격파 난거부 3위를 했고, 그 다음에 2020년 WTPTA WIN 전국 온라인 태권도 대회 난거부 2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 고등학교 선수들이 이 자유 상당히 이 관심도 가져 있고 선수들이 좀 많이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 세계에서 그 어떤 기술이 자유 품새에서 가장 좋게 보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기 때문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고등부 아니면 대학교에서 자유롭게 만나는 성인들 장년층으로 이어질 생각은 없으신가요? 거기에 있는 기술이, 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자기와 방어와 공격 기술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현재 있는 자유품새보다는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 태권도 종주국인 이제 대한민국 태권도 협회에서는 지금 자유품새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제 금년 연말까지 연구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한번 이 관계자분들이라든지 품새 쪽에 연구하시고 학계라든지 지도자계에서도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같이 해서 올림픽 종목이라든지 이 전국 체전에 정식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죠. 경기 중에 이제 범석이하고 뒷굽이 학다리 서기를 시연하지 않으면 서기 하나.